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이 리퀘스트 요청을 무지하게 많이 주시는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봤는데 당최 모르는 아티스트들이에요. 근데 막 댓글 반응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캄보디아의 반다의 Time to Rise가 있다면 베트남에는 이 곡이 있다고 이제 막 댓글 남긴 것도 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뭔가 보니까 어떤 래퍼와 어떤 레전더리 아티스트 간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힙합 뮤직비디오인데 좀 독특한 컨셉이었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베트남의 올타운 로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쵸? 빌리 사이러스와 그 릴라스 X가 협업한 그런 느낌처럼 약간 그런 콜라보레이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지. 이 래퍼는 처음 봅니다. 근데 조사하다가 이분이 랩비엣 이번 오디션에 출연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안판이라는 래퍼고, 그리고 피처링의 퉁추아라는 가수가 피처링을 하신 겁니다. 이 퉁추아라는 가수는 저는 모르겠죠, 외국이니까. 근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뭔가 이분이 약간 오래된 경력까지 약간 레전더리 아티스트라는 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 이 곡의 제목은 푸꾸이뽀비엔이라고 되어 있고 부제가 에잇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사에 해석을 구글 번역에 맡겨놓으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좀 긍정적인 바이브가 있고 뭔가 여기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뭔가 스포츠 정신 같은 게 있고 뭔가 좀 내셔널리즘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뭔가 그런 거 아시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신선했어. 저는 올드타운 로드 들었을 때도 되게 신선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트랩, 힙합, 그리고 컨트리의 어떤 그런 바이브가 섞인 새로운 뭔가가 탄생이 됐던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것도 트랩, 힙합과 베트남의 어떤 로컬 컨트리 바이브 같은 게 막 뒤섞이면서 나오는 뭔가 새로운 뭔가 뭔지 아시죠? 근데 뭔가 촌스럽지도 않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뭔가 뺨 하고 나왔다 이거지. 야,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음악이어서 좀 저의 어떤 감정들을 좀 제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판과 퉁추아가 함께한 푸쿠이보비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뭔가 이 친구들은 스포츠 선수들 같은데 훈련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야, 몸 봐라. I'm gonna break this down and put it back up. Oh, my face, I'm gonna show you what's up. 이거 뭐지 이거? 와. 훈련하는 방식은 흡사 한국 군대에서 하는 훈련 같아요.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그 배틀이 있어요. 참호 격투라고. 참호에서 막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막 몸싸움 하는 훈련이 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와. 나는 이 비트도 특이한데 내가 그동안 막 힙합 음악 뮤직비디오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뭔가 그 새로운 뭔가 있죠? 그런 바이브들, 그거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야. 와, 이게 이런 느낌이야? 완전 신선한데? 와. 와. 야, 이건 베트남의 새로운 트랩이 나왔다. 진짜 전 세계 어디서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트랩이야. 난 이게 지금 너무 충격적이야. 야.
혈행 동반일 협근 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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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서클스를 하고 있고 막 오토바이를 고개 운전을 하고 있고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진짜 이거 충격적이다. 댓글 보니까 이게 베트남의 Song of the Year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충격적으로 신선해. 사실 제가 캄보디아의 반다이 Time to Rise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Time to Rise는 좀 뭔가 진지하고 약간 근엄하고 숭고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음악이었어요. 그때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을 때 느낌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칠하고 펑키한 느낌도 있는데 내가 그 겪어보지 못한 뭔가 신선한 뭔가 알지? 약간 그런 것들이 또 다가오는 것 같아. 하하하. 이럴 수가. 이런 오래된 아티스트 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힙합의 느낌에 어울릴 수 있다니 나 너무 놀랐어. 이거는 베트남의 올드타운 로드가 될 거야. 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추가됐다면 좋았던 게 이분의 목소리에다가 오르튠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완전 하이브로 갔을지도 모르겠어. 지금도 뭔가 하이프한 느낌은 있는데 완전 미치는 사운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지. 야 이거 잘하면 해외에도 소개되겠는데? 와... 아크로바틱한 동작과 러프라이더스와 이 래퍼는 정체도 모르겠고 이 레전더리 아티스트의 이 트랩에서의 보여주는 이 새로운 뭔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섞이니까 와 이건 진짜 나도 정말 모르겠다. 근데 또 힙합이야. 야 오, 아카펠라 터질 때 되게 신나는 것 같아. 야. 올해 반다이 타임 투 라이즈만큼이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 진짜. 와 존나 힙하다 진짜. 이거 아마 베트남의 하이피스트를 위한 비디오가 될 수도 있어. 이건 진짜 아 레전드라고 표시되어 있네. 그런 거야 이 비디오는. 내가 20여 년 동안 힙합을 들어온 나에게 그동안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 다 나왔다고 난 믿었던 나에게 너는 이런 스타일을 처음 겪어봤을 거야. 이런 바이브는 너는 처음 겪어봤을 거야. 너는 세상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은 다 나왔다고 생각했지 천만에 이런 스타일은 너는 겪어보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런 건 어때? 라고 나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때 나의 기분은 홀리 쉿!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큰 게 나한테 오고 있어. 나는 근데 이게 너무 가슴 벅찬 흥분되는데 말이 또 제대로 안 나와. 도대체 이건 뭔가? 이 바이브는 무엇인가? 그냥 그렇게 막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저희 채널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비디오는 이겁니다. 역대급이에요. 이거는 베트남의 올타운 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비디오였어요. 그만큼 문화적인 충격을 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게 베트남 힙합의 감히 Song of the Year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저희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끝났어. Period. 끝났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